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해방 직후 이념 대립이 빚은 혼란 속에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제주 4.3이 70일주기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배보상을 하는 건 최소한의 책무라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아야 했던 아버지는 돌에 새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갓 태어난 딸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채 이른이 된 노인이 됐지만 시신도 찾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취소에 갇혔다가 그때 그 비행장으로 끌려가서 그냥 한꺼번에 총살당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당연히 사과를 하고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를 닦으며 그리움을 달래보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세상에 남겼고 가슴이 내가 아버지도 억울하지만 나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혼자서 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4.3 유족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도 의지가 부족하다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20년 전 만들어진 4.3특별법이라는 옷은 낡고 찢어져 그 틈새로 찬바람이 무릎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배보상 등 입법을 필요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성심을 가지고 협의하며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족들은 여섯 번째 4.3 국가 추념일을 맞아 제주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4.3 희생자 배보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해결에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70일주기를 맞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추모 메시지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4.3 추념식에는 여야 5당 대표들도 모두 참석했는데요.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보상하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지만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한테 미치는 나쁜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하면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3은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모하면서 또 그 정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유족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4.3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봉에 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생존 희생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분들이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잘못된 폭력에 의한 희생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3 유족들은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당시 발생했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 대부분은 군경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국방부와 경찰이 4.3이 시작된 지 71년 만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경찰과 군인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3만여 명.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71년 만에 비로소 국방부가 제주 4.3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울에 마련된 4.3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4.3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에도 입장 변화가 없던 국방부가 처음 유감을 밝힌 겁니다. 국방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한 사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감룡 경찰청장도 서울에서 열린 4.3 추념회에 참석했습니다. 전현직 청장 가운데 처음으로 4.3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경찰도 그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념 의례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4.3 유족들이 참여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국방부와 경찰이 희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와 경찰청의 유감과 애도 표명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군경수장의 공식 사과와 추가적인 조치가 누락돼 아쉽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역사적 결단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4.3 평화재단도 4.3 당시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3의 광풍은 20대 젊은 여인을 불법 군사 재판을 통해 범죄자로 만들고 남편과 아이마저 앗아갔습니다. 비극의 섬을 떠나야 했던 송순이 할머니의 사연을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여 년 전 쫓기듯 떠났던 고향. 구순의 노인이 되어 고향 땅을 밟습니다. 설레임과 반가움보다 긴장된 마음이 앞서지만 4.3 당시 같은 형무소에 있던 동료를 만나자 손을 놓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이게 밤낮인가 기억나요? 옥중에서 낳은 딸을 만나러 가는 길. 수많은 위패 가운데 딸의 이름을 찾는 눈길에 간절함이 서리고 죽은 딸이 돌아온 듯 휠체어에서 내려 위패를 쓰다듬습니다. 갈 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더 지나서 썩어서. 썩어서 갔어요. 영문도 모른 채 무트로 끌려가 형무소에 수감됐던 송순이 할머니는 4.3의 광풍 속에 남편과 아이마저 잃자 끔찍한 기억을 떨치려 고향을 떠났습니다. 형무소에 가서 첫방돼서 나가서 제주래만 아주 몸서리도 쳐져서 올 생각도 없대요. 아주 진절머리 났어. 하지만 범죄자 낙인은 평생을 괴롭혔고
새롭게 이룬 가정 안에서도 웃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아기를 잃은 거, 그 상처가 엄마한테는 평생의 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정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하시는 거죠, 차마. 가족들의 설득으로 2차 재심에 나선 송순이 할머니. 50년 만에 용기를 내 다시 고향을 찾은 송할머니는 평생을 짓눌렀던 낙인을 벗어던지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어촌으로 귀여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귀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귀여학교가 본격 운영된다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사천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김세중 씨. 김 씨는 7년 전 서울에서 귀촌을 했다가 바다가 좋아 지난해 다시 귀여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에 대한 그 철저한 벽이 엄청 그 두껍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어민들과 융합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강원도는 귀여를 돕기 위해 주택과 어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어업 기술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 귀여 인구는 미미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귀여 인구는 74명, 전국 귀여 인구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귀여 인구의 절반 이상은 충남과 전라도에 치중돼 있습니다. 도내에 귀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강릉에 귀여 학교가 들어섭니다. 현재 전국의 귀여 학교는 남해안 두 곳과 서해안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동의 본부가 강릉 원주대에 귀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귀여 학교는 강릉 원주대학교에 있는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8주 동안 한 80명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4억 원이 투입돼 교육실습시설과 기숙사가 갖춰지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동해안에 처음 들어서는 귀여 학교가 귀여 인구를 늘리고 고령화로 고민하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추자두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류 습도가 35% 내외로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한결 포근해집니다. 현재 기온 6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수준은 1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8도, 서부와 남부 7도, 동부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떨어진 모습이고요.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북부와 동부 17도, 서부 15도, 남부 16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8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은 7도선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 따뜻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봄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한 차례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정동영 대표와 장병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양윤영 씨를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70년이 넘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 맺힌 한을 풀기 위해 4.3 특별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국회 처리를 약속한 다른 정당들도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열기구 사고는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부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조사한 결과 긴급 착륙 과정에서 조종자가 급속 방출 밸브를 안전기준보다 높은 고도에서 작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도 규정과 달리 연결됐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열기구 이륙 시간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열기구가 추락하면서 조종자인 김모 씨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 행위와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의 20% 내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고도를 높여줄 계획입니다. 또 주거와 상업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는 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